Nice game to eat.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아유, 또 먹었어요. 드세요. 약간 마늘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아? 연기 좋아. 좋아? 살아있어? 응? 아, 오늘 오랜만에 보조락에서. 네. 저희 또 부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서현역 5번 출구. 네. 매월 월말에 보내주고 계시고. 아, 말해도 되나? 또 조만간 보조락을 또 많은 곳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어, 네. 오~ 그동안 체인점? 이제 분당에 있어가지고 좀 만나기 어려웠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는 많은 곳에서 만나실 수 있다고.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로. 아, 이분은 먹방으로 아. 가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저희가 준비한 이부 깜짝 놀래. 그렇죠. 먹방이라는 거죠. 네, 먹방이 재밌어요. 보는 사람이 재밌어요. 맞죠? 재밌죠. 요즘에 먹방 이슈 돼가지고. 아, 웃겨? 아니, 요즘에 먹방 이슈 돼가지고. 어, 진짜로 막 TV 매체에서도 어, 다루고 그래요. 공중파에서 아프리카 막 먹방 BJ들 촬영하고 막 그랬어요. 케이블에서도 비룡이라야 돼. 어, 그런 친구들 데려다가 막 방송하고 진청 취재 막 이렇게. 그래요? 응. 근데 요즘에 유행이라고 먹방. 와.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만족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먹방이 웃긴 그래요? 게 남이 먹는 건데 보고 싶어요 계속.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요?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좀 상위 랭크에 있는 먹방들 있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보다 보면. 이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많은 거거든요. 나도 뭐 신기한 게 떴길래 모지하고 들어갔더니 1분 만에 껐는데 나가서 사 먹으려고. 아니 누나 궁금한 게 맞아 맞아 그렇게 식탐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왜 살이 안 찌는 거야? 저는 딱 정량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이라고? 하루에 먹을 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사람이 섭취해야 될 칼로리를 딱 자기 맘대로 나눠서 먹어요. 아, 한 번에 한 5,000칼로리 먹고 그냥 한 몇 시간 쉬고 아.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솔직히 밥 한 공기 한 끼 밥 한 공기가 정량인 건 맞잖아요. 네. 제가 막 두세 공기 먹는 거 아니잖아. 정량이죠. 네, 체질인 거 같아요. 살 안 찌는 체질. 아, 그리고 롤러와에서 좀 사실 저희가 좀 걱정했던 게 그 우리 또 그 갓뱅 정부에 이슈들이 좀 없어가지고 저희가 뭔가 다뤄드리면 하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었는데 또 갓뱅 정부에서 저희를 생각해서 롤러에서 이야기 풀려고 여기 스물스물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조심스러웠던 이야기였던 그 대리 랭크 사이트 그쵸의 아~ 실체에 관련된 게 어 이제 내가 아예 몸담았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제보글을 올린 분도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저희도 일단 정확하게 명칭을 하면서 열할 수는 없는 게 네. 그분이 진짜 거기 팀에 정글러였는지 그렇죠. 그분이 진짜로 진실을 말했는지는 네. 아직 확인을 저희가 저희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이 네. 채팅창에 말했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진짜냐 아니냐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얘기들이. 네 그렇죠. 그렇게 달아오르겠죠. 진짜 못했는 거예요. 나쁘게 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쵸. 진짜 나쁜 사람이고 특히 그러면 그 우두머리는 진짜 진짜 나쁜 사람이죠. 프로게이머 되겠다는 애들 꼬셔가지고 그 짓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동갑 그 우두머리라는 분은 물론 확정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닌데요. 네.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게임에서 어뷰징 팀 이렇게 그런 비슷한 대리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또 하시던 분이기도 그런 얘기. 아,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그분이구나. 썰이 있다고?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얘기하는 사람. 저는 몰라요, 아직. 난 그 얘기도 자세히는 몰라서. 네. 아무튼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진짜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프로게이머 아카데미 저희가 처음 했던 것도 그거였거든요. 등쳐먹는 사람들이 싫어서. 맞아, 아, 맞네, 맞네. 선수들? 프로게이머들 막 지망하는 애들. 어, 그러니까 게임만 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꼬셔다가.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사람들 싫어서고 막 응교 출연시키고. 네? 농담입니다. 네? 아니 카오스 나왔어요. 엘리오네어 팀에 카오스 네? 나와서 그러니까 엘리오네어도 응원하는 시청자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대기업 팀 빼고는 최고 대우의 엘리오네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나 성적은 아직 안 나오지만은 엘리오네어 다 오픈돼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해주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제가 근데 오픈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건 좀 예민한데? 예민해요 이거? 말하면 안 돼요? 그쵸 예, 그건 진짜 예민해요 또 그것다가 2차 3차 해석이 아, 무슨 얘기 할 건지 아는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 저희가 얘기하면 진짜 깜짝 놀랄만한 지원들 받고 있어요 어우 그래서 와 그런 애들 데려다가 막 꼬시고 사실이라면 나중에는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발 들였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아 그쵸 왜냐면 이거 밝혀지면은 그 친구가 어째 프로를 지망했던 네. 거였으니까 아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공범처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프로 할 생각이 있는 게이머면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프로뿐만 아니라 그냥 롤 유저라면 내가 재밌고 즐기는 게임이라면 내가 이 게임 안에서의 어떤 범법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빔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의뢰가 됐던 의뢰를 받는 사람이 됐건 네 마찬가지죠 진짜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하고 싶을 때 발목 잡아요 왜냐면 제가 또 매니아 로얄 회원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네 있어요 워크 때 네 그런 거 있어요 작 들어가는 거 아, 예. 자작? 아니 뭐 물론 그때는 이제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어 그리고 이게 뭔가 그때 당시에도 뭔가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으면 절대 안 하죠 근데 그런 어떤 제재가 없었던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기에도 그런 룰이 안 서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게임사 자체의 룰이 아, 그렇죠 유저들은 네. 뭐 분분했지만은 네. 뭔가 이제 뭐 아이콘 따고 싶고 했으니까요 아~ 저도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끌려내 잘하는 오빠들한테 술을 아무것도 너무 못하니까 어랭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랬죠 아까, 제가 쌌기 때문에 따지 못했지만 아까 그 사람 뭐 그 롤 프로 지망생들 네. 너도 발 담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까발리면 롤 프로 선수 한 10명 못해요. 그러니까 롤 말고. 말고. 만약 워크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롤에서만큼은 이미 그 룰이 확실하게 정해졌으니까 그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3 프로 게이머 못했잖아요. 저 실력도 안 돼요. 예. 네. 실력은 원래 되는데. 약간 돼요, 약간. 네. 약간 전설이 돼요. 야, 옛날에 누구 이겼었죠? 뭐 장재호, 박준. 장재호, 박준. 이게 유명한 얘기네. 100판 했는데 한판 이긴 거 가지고. 아니 근데 평생의 족쇄. 일단 서치가 된다는 것 자체가 클래스 보여주는 거예요. 아, 뭐 서치 말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 그렇죠.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로. 네. 스타2에서도 뭐. 스타2에서도 뭐 또. 뭐. 네, 살짝 해보세요 그냥. 뭐 해병왕. 아. 뭐 임재도. 아이씨. 아이. 왜 그래 진짜. 그 해병왕 뭐 아니 김은국 뭐 그런 사람 아니죠? 아, 네. 심지어 철권에서도. 아 철권은 실제로 와. 제가 인증할 건데 네 지금 철권 또 해설하시고 다 철권하면 떠오르는 박형규 해설이 인드라님 아우 뭐 이거 예전에 이렇게 쳐다봤대요 이렇게 아 그 얘기 있었어요? 네 사실 현규가 진짜요? 저희 팀이 여기 있는 팀이고 형규가 여기 있는 팀인데 이 팀이랑 이 팀을 하면 40대 3으로 이기는 팀이에요 거기에서 형규는 막내 형은? 아, 이 팀에서 한 에이스 밑에? 지금은 지금이요? 지금은 인어 스트라이크 네이모레 인어 스트라이크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안 돼요? 됩니다. 아, 되죠. 네, 됩니다. 네, 네, 되죠. 훌륭해요. 네. 네.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가 철권의 좀 마이너스러운 리그는 좀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의 수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철권이 약간 매니악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선수들 혹은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예 모르고 재밌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철권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제가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아 그래도 인드라 정도면 들으면 하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밤샘 공부 중에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네, 아니, 지금 방송도 와서 제가 항상 지금 제 자리에 오셔가지고 네이버 그 검색란에 딱 클릭해보시면 다 철권 네, 관련 에펠스 컴백 네? 네? 첫사랑님? 아까 봤는데 어? 대목이 첫사랑님이야? 어. 아, 그런 것들 크리스탈이? 네 어쨌든 근데 수요일날 하는 거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즌 잘전 수요일에 했었고 네 재밌었어요 경기도 아 거기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제가 철권이 딴 거랑 겹쳐가지고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 보려면? 당연히 이플렉스에서 아니 어 죄송합니다 컨텐츠샵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컨텐츠샵에서 컨텐츠샵에서 여러분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그 신생산도 보시면 어떤 장면이 재밌었나요? 모든 장면이 드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이상한 게
2대0으로 궁지에 몰리면 갑자기 힘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패패 승승승 혹은 패패 승승패. 아 그래서 명경기들 좀 비슷한 경기들이 그래서 방송이 되게 길어졌구나. 네, 좀 생각보다 이게 아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었구나. 예? 네? 그게 이 철권을 제가 준비할 때가 느끼는 건데 네. 우리가 방송의 모양을 잡을 때는 딱 이 정도 게임 숫자면 이 정도 시간이겠다라고 방송 짜요. 예상을 하죠. 근데 시드 젠탈전이라든지 오늘 했던 뭐 파이트클럽 파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치열했던 예선 결승까지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방송하다 보니까 매 경기가 3판이 3승 2패 막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그래서 앞으로 내 철권 그 방송은 좀 타이트하기보다는 한 매치를 좀 줄이는 식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진지한 얘기하시는데 네. 표정이 아까 롤 얘기할 때 표정이랑 지금 철권이 할 때 표정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롤을 본 게 장마 시작 전이었거든요. 비 오기 전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오늘 철권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내일 또 스트라이크 저 태클 스트라이크 개막식 벌써! 내일 개막식 조지명식 끝났어요. 조지명식을 했는데 네. 조지명식의 그 모양 자체가 이미 큰 이슈예요 지금. 어? 어떡해요? 보통 우리가 조지명식을 하면 막 죽음의 조 막 이런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모든 조가 죽음의 조인데 A조가 선수한테 동의를 구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조금 쉽지 않냐. 우룹 선수가 시드로 잡혀있는 A조 밑에 그나마 할만한 사람 3명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오늘 물어봤어요. 진출한 사람들한테 어떠냐 기분 나쁘지 않냐 이런 말 들을 때 라고 했더니 본인들도 2등 싸움이라 재밌대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치. 어차피 내가 1등은 어떤 조가도 못해요. 어떤 조가도 할 수가 없고 조에서 2등 해야 되는데 그게 재밌는 거야. 그거 치면은 되게 좋은 조야. B, C, D 보니까 그냥 A가 낫다. 자기들끼리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 그거 맞는 말이야. 자기들끼리 그게 맞는 거야 진짜. 원래 강자 한 명에 3명 서로 내가 이긴다 이긴다 이게 재밌어. 그치. 한조 가봐야 어차피 보니까 싸지 안 나오거든. 근데 서로 서로를 무시해. 아. 네. 그 뭐 한국 월드컵 16강 갔는데 영국 껴있고 나머지서 조 2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네, 상관없어요. 아.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내일 A조. 무릎 그 선수. 그 2위 싸움. 네. 어차피 2위 싸움. 정말 나오네요. 어 나왔네요. 나와요 지금. 네. 리리만 케인수달 노숙일 벌써 벌써 딱 봐도 내 이름부터 좀 냄새가 나네요. 딱 봐도 무릎을 빼고는 그렇게 특출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다른 선수들 네임들이 막 4강 8강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아니면 예전에 테켄 리그에서 어느 정도 막 결승까지 올라왔던 선수들의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A조 쪽이 약간 특히나 뭐 노숙이로 애들은 지방에서 나이스캠 TV 애청자거든요. 이런 분들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이스캠 TV 보는 롤루저인데 철권 대회 16강을 나왔어요. 아 진짜로? 리리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재밌지. 그렇죠. 리리만 같은 경우에도 저번 시즌에 리리만 뭐 모큐 뭐 세인트 이런 선수들 함께 원정을 다녔어요. 지방 원정. 근데 서울팀이 지방 원정을 싹 돌았는데 리리만 빼고 다 진출했어요. 근데 이번에 올랐네요. 예.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 대회 때 예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런 마음이 접었나 싶었나 했는데 가장 만만한 예선에 슥 갑자기 지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켄 스트라이크 한 번만에 대회를 파악한 거지.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고 이 조에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 안 될 예선을 갈 바에는 먼 지방을 가는 거예요. 괜찮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시즌 3 때 거제도 쪽 예선이 있으면 얘는 나와요. 이거 노린다는 거, 노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예. 그런 것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저번 주 토요일이었나요? 그때 토요일날 유일하게 예선장이 겹쳤어요. 인천과 동시진행. 그렇죠. 부평과 노량진 대림. 예, 예 노량진이죠. 노량진, 겹쳤는데 노량진이 아무래도 더 메카가 큰 데고. 그렇지. 근데 시드가 당연히 두 장이잖아요. 네. 많은 선수들이 노량진에 모였고 실제로 그때 노량진의 태그원 대회까지 하고 있었고. 약간 그렇게 큰 오락실은 아닌데 네네네. 사람이 200명이 넘어가지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제수의 메카에서 근데 네. 부평에 7명밖에 안 온 거예요. 오, 거기에 전 시즌 준우승자인 JDCR이 가갖고 그러니까 다 끝내버렸어. 정리해버렸어 그냥. 이게 여길 가도 애매한데 저길 가도 애매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JDCR이 잘못됐네. 아니죠. 반대로 얘기하면 JDCR이 머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지선달 딱 건 거지 말 그대로. 아니 근데 JDCR은 그냥 멋있게 노량진 가서 딱 나가줘야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는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 못 이기니까 이쪽까지 이런 건데 JDCR은
사람 적은 데 가서 하지 뭐. 나 여기 왔다. 어, 그래 노량진 가라. 예, 그렇죠. 실제로 게임 많이 하기 싫은 거야. 거기다가 실제로 선수들이 1시간 전에 와야 돼요. 네. 노량진이라 부평이 직통타면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네. 제가 쿨게이 뭐 얘기 들었어요. 쿨게이한테 들은 얘기, 쿨게이가 그쪽 부평 예선 갔거든요. 네. 들은 얘기로는 선수들이 왔다 바로 타고 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딱 쓱 보고 잡다 보자마자 여기 잡다다. 한 장밖에 없는데 잡다다. 직통 타고 바로 바로 노량진. 한 시간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20분이면 가. 노량진까지. 25분 30분밖에 안 걸려. 근데 왔는데 여기도 200명 마을락을 하니까 우리 테켄2 그 예선 참가자만 60명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도 사실 말도 안 되는 랜드. 거기서 올라온 게 누구예요? 세인트. 전 시즌 3위. 올라올 만해. 어느 정도 올라올 만하면 이쪽 시드 결승이랑 이쪽 시드 결승이 약간 무게감이 달랐어요. 에. 이쪽보다는 세인트 쪽이 훨씬 더 무게감이 셌어요. 이쪽은 누구였는데요? 제가 기억 못할 정도예요.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자본주의라고 되게 귀엽게 생긴 쌍쿠마 하시는 분 있어요. 쌍쿠마 우즈라고 리 하는데 더 못해요. 에. 그냥 쌍쿠마 하는 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 세인트님이 그 어려운 결승에서도 3대0으로 그냥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날 혹시... 그러면 예선 참가 선수는 이쪽 가면 잡다고 이쪽 가면 세인트였네요? 그렇죠. 근데 그 옆쪽은 사실 약간 뿌렸어. 그러네. 세인트 말고 한 장이 더 있으니까. 한 장 더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철권이 모르는 게 뭐냐면 설고, 서로 물고 물리는 게 이 옆쪽은 약간 꿀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꿀로 올라온 사람들이 잡고 올라온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잡았으니까 올라온 거지 실력이 없으면 결승까지 올라올 수 없고 실제로 그때 예선 32강에서 동시 탈락한 두 선수 있어요. 네. 두 선수가 이번 가장 박빙이었던 마지막 예선 그 서울역 게임시티 네. 거기에서 서울역 게임시티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은 60명밖에 안 왔어요. 네. 60명 밖이라고 표현하는 게 워낙 잘 돼 있는 네. 시설이기 때문에 60명밖에 안 왔는데 32강부터 수준이 텍스 그냥 거의 본선 수준이에요. 왜냐면 본선 나온 사람들이 막 그냥 꽉 차있는 마지막 남은 한 장밖에 없으니까 두 장이니까 양쪽 30명끼리 한 장씩 서로 노리고 있는 건데 그 그린에서 32강 강탈했던 두 선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게임 모르는 거예요. 예선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치열한 이번 본선이 다음 시즌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문자 서비스 이런 거 하시죠. 부업으로 부업으로요? 어디 누구 떴다? 안 그래도 그거 말고 어. 제가 지금 생각 중 있는 게 네. 카드로 두 판 이상 거기서 처음에 하면은 그 스타트 스팟을 찍을 수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스 게임 TV에서 찍으면 나이스 게임 TV 스팟을 찍을 수 있는데 아 맞죠. 매장 찍을 수 있죠. 여기 약간 어떻게 보면 레어티 카드란 말이에요. 이 카드를 제가 사서 돈 주고 네. 여기 찍어서 팔라고. 근데 선수들이 이거 은근히 원해. 레어잖아. 나이스 게임 TV가 뜬다니까. 나도 나이스 게임 TV 떠요. 내 카드도.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거야 되게. 그럼 이미 파신 귀한 거였어? 근데 내 카드가 귀한 거였어? 근데 내 카드 자체도 아직 비판매용. 그러니까 아니 카드를 분명히 32,000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몇 개를 줬대요. 근데 나머지 사원들한테도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카드가 없어. 말해봤더니 드라이브 또 받아갔대. 근데 어차피 카드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한 명은. 그렇죠. 아 근데 저는 네 콜렉팅을 해야 돼요. 쫙 이렇게 네 카드별로. 네. 그럼 콜렉팅 좀 볼 수 있어요? 네? 모아서 뭐하게? 유양하게? 뭐하게? 그러니까 누군가 보여주려고 콜렉팅 하는 거잖아요. 레어 카드인데 네. 스팟이 나이스 게임 TV에 찍히면 네. 이게 3만 원 이상이야. 형 말원봐.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박미담이 하면 돼. 어? 노력만 하면 돼. 맞네. 어, 공격이 쉬워. 이런 것도 사실 머리 쓰는 거야. 이게 틈새공략이에요. 근데 내 카드 이렇게 여자 캐릭터 두 개 도마라 있는 건데 그게 레어 카드예요? 그것도 레어 카드인데 다다음 달쯤 아마 판매되기 시작할 거. 그 전에 처분해야 돼. 전문 카드 트레이더야? 맞네. 그전 다다음 달에 출시된다고? 그리고 우리 사원 중에 폴거 받은 사람 있거든? 폴 그냥 버려. 버리는 거지. 너 많아. 내가 쿨게임이 나보고 폴이라 그 여자친구나 고르라는 거야. 폴은 안 돼. 나는 성관이 있는 게 폴은 안 골랐지. 폴. 바로 이렇게 골랐지. 폴이 우리가 나눠주는 카드 중에 8알이야, 8알. 어쩐지 양이 많더라고. 폴이 폴은 안 돼. 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동업자고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확실히 얘가 왜 아이템 매니아 로열 회원인지 알겠네. 그 나이스 게임 TV를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바꿀 순 없어요? 예를 들면 그 판매라고 하죠. 프리미엄 서비스 10만원 그 사람이 원하는 스팟을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 당근 내 집 나이스 게임 TV 그렇게 말고 그러니까 우리 집 레전드 인드라 이 기계 안에 네. 그 스팟을 거기서 지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할 수 있겠지. 그거는 제가 따로 제가 아는 오라시라는 형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아이디어 냈다. 그거 불러갖고 그 형한테 물어보고 이거 다 줘야 돼요. 저 특허권요. 괜찮은데? 네.
괜찮네요. 실제로 오늘 게임을 하고 갔다 알짱 선수가 네. 여기다 카드 등록하고 그걸 쓰고 있어요. 나이스 게임. 이게 레어예요 은근히. 그럼 3만 챙기셨겠네? 네? 어? 3만원까지는 아니고 네. 그 섭외가 좀 어려워서 섭외 위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쪽으로 퉁퉁 어. 줄 테니까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 빠지러 나와. 어. 이때 물물 교환처럼. 그리고 제가 한 2시간 전에 와서 오락 하고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하고 있어라. 공짜로 해라. 이게 보면 이제 결국은 낙겜을 모여서 하러 해가지고 하나가 나와서 파생이 됐네. 낙겜 카드 트레이더스. 어. 왜냐면 진짜 레어예요. 나이스게임 TV라고 보통 무슨 게임장. 아 진짜 없어요. 어. 근데 나이스게임 TV라고 저도 CGV 영화 보러 갔거든요. 네. 가서 바로 인천 CGV 거기 영화 보러 가서 카드 딱 찍으니까 다들 막 놀래요. 에이 그 놀래 정도는 아니야. 아 진짜 놀래. 거기 카드 찍 오락실에서 카드 찍고 하는 사람 없어. 택견을 그 오락실은 CGV니까 어. 영화 보러 사는 사람들이잖아. 어. 누가 거기 카드 찍고 게임을 해. 아 저 CGV에 영화 보는데 철권 카드를 내밀었다고 뭔 소린가 했네. 아 철권 카드를 찍는 사람 없다니까? 그 너가 영화표 살 때 말고 네, 오락실 가서? 어. 뭔 소린가 했어. CGV 철권카드 철권 카드 여자 가신 걸 이렇게 뜨죠.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제휴를 맺었나? 뭐지? 남코 할인 15% 뭐 인천 CGV에 갔는데 어. 그런 CGV 영화관은 그냥 들려온 사람이나 택견을 네. 하려고 거기 오는 사람이 없어. 아, 근데 내가 꼬마가 초등학생이 막 그 있잖아 쫓거나 하고 있는데 돈 안 넣고 하는 거 알지? 네. 컴퓨터 마치 지들끼리 막 이러고 있는데 네. 마치 자기 가는 것처럼 초등학생 때 막 한단 네. 말이야. 막 어퍼컷 어퍼컷 막 이러면서 와 근데 거기 카드 찍고 아니 나와봐. 어 나와봐. 형 좀 할게. 어. 나, 나와. 네. 와 진짜 놀랐겠다. 나이스 게임 TV를. 이런 카드가 있는 줄도 걔네는 몰랐어. 어. 봐봐. 이렇게 딱 찍었단 말이야. 어. 딱 찍었어. 나와. 나이스 게임 TV 딱 당근 어. 딱. 와. 근데 알아? 뒤롭게 못해. 아이 들어봐. 야. 어. 컴퓨터를 막 하고 있었어. 어. 근데 나도 이탈을 못 넣어. 넣었어. 다 넣었어. 다 넣었어. 하는데 어. 철권 해야지 골랐단 말이야. 어. 딱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거 딱 하더니 500원을 딱 넣는 거야. 어? 500원이에요? 어. 한 판에? 어. 어. 500원. 어. 뉴챌린저. 딱 넣더니 딱 이기는 거야. 어. 카드도 안 찍어. 어. 아, 뭐야 이. 이 개밥은 뭐지? 막 연습했어. 아, 맞아 있잖아 막 다 했지. 에이 스케치 했지. 근데 내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아이 죽여버리지 말했지. 왜 안 물어본 여자친구가 갑자기 태어나. 아 그러니까 했단 말이야. 어, 아무튼 그래. 그냥 이렇게 진행. 뭐래. 진행해 맞아 진행해. 와 아, 진행해. 첫 발을 퍼펙트로 졌어. 어. 일어나서 갔어 그냥. 여자 남자애가? 아 이상하게 말하고 갔어 그냥. 너가? 내가. 그게 멋있는 거야. 멋있어. 옆에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그거 근데 어. 그거를 그 옆에도 초등학생 이어 그거 하더라고. 저 갔다고. 근데 뭔지 알아? 근데 초등학생 이겨! 근데 아 뭐 이긴지 졌는지 모르지. 근데 그 다음에 퍼시니픽을 봤거든? 그 초등학생이 엄마랑 같이 손잡고 내 앞자리에 앉더라고. 물어보셨어? 야 이겼냐? 얼굴을 줄 수가 없었어. 뻥이 아니라 진짜 내 퍼시니픽을 보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오빠애가?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고 여자친구가 뻥이에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진짜고 그게 뻥이에요? 다 리얼이야. 아 다 리얼 다 리얼. 아 싫어 싫어 싫어. 주작 아니야 주작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아, 주작 아니야. 근데 믿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 꼬마 얼굴도 기억하는데 진짜 그 들어왔다니까 영화관으로 퍼시니픽 보러. 알았습니다. 다음 CGV 얘기하죠. 지난주에 쉬었나? 수요일. 수요일에 쉬었잖아요. 퍼시니픽 봤어요 진짜로 인천 CGV에서. 그래요. 그렇네요. 아 리얼이야. 아, 레알이야. 아 나 이런 거로 조작 안 해. 아니 나, 세상에 남녀가 반반인데 뭐 여자친구 만나는 게 뭐 아, 그럼. 대단한 거라고. 이런 걸로 조작 안 해. 대단한 거 언제 하세요? 그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소개팅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다 아무나 그냥 걸리면 그래서 근데 그거 효과 없어. 가장 먼저 대답이 오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살부터 빼라고. 제발 못하니까 알았으니까 살부터. 아, 지금 보쌈 짓고 계신데요? 예? 아 잘 안 쩌는 거. 아 이런 것도 맛있게 먹어줘야 모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보조락. 보조락. 네. 어, 보조락에서 좋아하니까 아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보조락 직원 중에 이렇게 참한 분으로 이렇게 연락 오셨죠? 어 저희 어. 음식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참고로 점장님밖에 없어요. 이게 요즘에 여자분 계시던데 주방에? 아주머니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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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막 그게 어서 오세요 그거 해달라고 했거든. 잘해주시던데 그게 무슨 패드립이야. 엄마 뻘 엄마 뻘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 아들 학원비 아 그러니까 계신다고요. 아, 계신다고요. 아, 네. 계신 게 한다고 연락주세요. 네. 자 아, 이렇게 해서 2부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아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아, 끝난 게 아니라 달려가고 한 있다고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해야 돼. 아 그러니까 달려가고 있다고. 맞아 달려가고 있다고. 오늘 분위기 좋잖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없는 일어서로 다지면 서류 찍은 거지.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이제 대리행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맞다 네. 중간을 아 맞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마치 딴 데로 센 거 같잖아. 맞아 원래 계획된 길이야. 계획된 길. 그래서 카드 얘기 아 대본 좀 열심히 봐주세요. 그러니까 대본이 없어요. 아 그래서 카드 얘기 나왔구나 지금. 아니요 흘리세요. 아직 연세도 아직 그렇게까지 아닌데 뭐 자꾸 흘려요. 어릴 때 말 시키지 마. 뭐 자꾸 흘려.
아, 대리견 얘기 하나 말았죠? 네. 네. 나쁜 거죠? 근절해야 돼요. 예. 네. 잠깐은 그게 돈 좀 된다고 맞들릴 수는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몸을 실어야 되는 게임에 불법 행위를 하면은 네가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진짜로. 가장 중요한 건